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마녀의 주로서 마녀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만나게 된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다루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울의 책망과 권면의 이야기들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15장에 와서는 구체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를 끄집어 들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데요. 앞에서 했던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만 해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은 이미 육체적인 것을 초월했고 자신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스스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육체의 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영원한 것이지만 육체는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이 부활 신앙이 똑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부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오해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들에게 자신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도시에 갔을 때 전했던 복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할 그 말을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제 복음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전도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빼놓지 않았던 두 가지 핵심 중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하나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부활이 사실이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부활이 사실이고 분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다가 이루신 일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은 그냥 어떻게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또한 예수님이 이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팩트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증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것일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증인도 있으니까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잘못 믿고 있는 거니까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논리로 반박하게 되어집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런 논리의 싸움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 15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논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지 15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삶.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인해서 신령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을 믿어라. 부활은 없다. 육체의 부활은 없어. 영혼만 영원히 있는 거야. 육체의 부활 본 적 있어? 없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말을 근거로 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신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했던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들의 논리로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 말처럼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없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지. 그렇다면 사도와 우리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전한 복음도 그러면 가짜네. 만약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도 가짜니까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너희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가짜네. 더 불쌍한 것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버렸던 우리의 선배들은 다 헛된 일을 한 거네. 그 사람들만 믿음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말한 너희의 믿음도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잘못됐다며, 너희가 믿어서 신령하게 되었다며, 믿어서 신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잘못이니까 너희들이 신령하게 된 것도 잘못이네. 근데 너네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으라고 말한 근거가 너희들이 신령하다고 한 거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신령하다고 말한 그것 전체가 다 잘못된 거 아니겠어? 이런 논리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반박하고 나서 다시 한번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주장이 틀렸어. 그렇지 않아. 그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이 분명하다고 선포하는 장면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말한 것이 거짓인 것에 증명됐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맞지? 부활이 정말 있는 것이 맞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은 알겠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냥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하나 맺히기 시작하면 무엇을 알죠? 이 나무에 이제 이런 열매들이 계속 맺히겠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육체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성도들이 육체로 부활하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에는 악한 영들의 심판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때가 되면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성도들이 다시 부활한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뭘 말하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과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라. 부활은요 단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통치된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과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가면서 부활 신앙을 똑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난, 수고, 멸시, 그리고 환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가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부활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29절, 30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위험한 것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안 됐던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을 너무나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죽은 것 같은 사건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너무나 선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내 마음과 삶을 다 투자할 게 당연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실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 자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희생, 헌신, 그것은 얼마든지 할 가치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죠? 음란함을 행했고요. 그렇죠? 우상의 재물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우상 숭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행하면서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죠? 부활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을 들었지만 부활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된 복음, 부활이 없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받고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잘못된 복음, 그 복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복음에서 깨어나서 의를 행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왜요? 부활의 날에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부활의 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58절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5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의 날을 준비하고 부활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반드시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정확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단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지켜요.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모든 관심과 중심이 삶의 안녕과 성공과 부유와 인기와 명성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함께 나누는 대화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들이 부동산이 올랐는지 투자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무엇이고 쓰고 있는 핸드폰은 뭔지 이번에 어디서 세일했는데 그 세일 상품 진짜 대박이었다. 그거 구하기 너무 잘했다. 어디 가면 그렇게 맛있는 집이 있는데 그거 다음에 먹으러 가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채워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저의 삶을 비춰주시면서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야.
부활의 복음이 그저 지식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저의 마음을 때리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라. 부활은 반드시 있고 그 부활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며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그 부활의 날을 준비하며 의를 행해라.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33절, 3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속지 않고 깨어있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을 흐리게 하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서 의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 한국교회와 저 개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하소서. 진리가 가르쳐주고 진리가 말씀하시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두고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 그런 가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날에 선명하게 드러날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가 속지 않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선명하게 붙잡게 하소서. 부활의 날을 하나님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부활의 소망을 흐리게 하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을 기억하며 의를 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소서. 하나님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에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며 깨어나게 하소서. 의를 행하는 것 앞에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날 우리의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종을 순종으로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막연한 미래의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오늘 결정하는 선명한 주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은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주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순종만 하는 삶,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앞에 순종만 하는 삶 하나님 살게 하소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순종할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소서. 오늘도 그렇게 삶을 살